여태까지 힘드셨던 거 안정을 찾으신다. 좀 자산을 좀 지키신다. 이렇게 나오십니다. 내년에 좀 돈 만질 준비하시고 해운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소나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지난 컨텐츠 이어서 네.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즐겁고 신선한 컨텐츠를 가져왔습니다. 네. 내년 2021년 상반기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내년 원숭이띠 분들 좀 정말 영리하시고 깨도 많으시고 재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호불호가 분명해서 좀 대중성은 떨어지시지만 그래도 또 이분들 굉장히 좀 생각 많으시고 고독하신 분들 많으신데 내년에는 정말 대길하다라고 나옵니다. 돈복 문성은 다 따라오고요. 막혔던 일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풀리는 해운년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뭐 금전 문제, 사업 부진, 실적 부진, 뭐 소송 관계, 부동산 매매 다 풀린다라고 그렇게 나오니까 아주 대박 운이네요. 좋네요. 의외로 대박이시네요. 네, 원숭이띠가 내년에 좋네요. 예, 알겠습니다. 나이테 네 개를 준비한 걸 하나씩 불러드릴게요. 네. 네. 첫 번째, 30세 임신생 분들입니다. 이분들 대박입니다. 진짜 또 대박 나왔는데요. 진짜. 네. 그야말로 좀처럼 만나기 힘든 대박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횡재수도 있고요. 네. 공부하는 사람들도 결과물이 굉장히 좋을 거고요. 사업자나 자영업자, 네. 새로운 문서 잡고 수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결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운명의 짝을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반기 운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나이대는 42세의 네. 경신생 분들입니다. 네, 이분들 안정을 찾으실 거예요. 좀 내년 해운년이 좀 네. 안정을 찾는 해. 그래서 투자 확장, 뭐 신규 사업 이런 거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예. 또 금전거래 피하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년에 그냥 여태까지 힘드셨던 거 안정을 찾으신다. 좀 자산을 좀 지키신다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나쁘신 거는 없어요. 세 번째 나이대입니다. 네. 54세 무신생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대길한 운세. 아, 이분들도요? 크게, 좀 이야. 재물과 자산이 늘어나고요. 돈복이 네. 따라온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좀 재물이 따라오는 그런 그러니까 아주 좋은 행운이죠. 그래서 사업자나 자영업자, 기술 분야 종사자들도 재능 발휘를 하시면 큰 성과로 돌아오신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도 좀 대길한 운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재물 자산 다 늘어나지만 건강이 또 안 좋으면 안 되는데 또 무탈하시다고 나옵니다. 66세 병신생 분들입니다. 대박 납니다. 이분들도요. 네. 이 원숭이 띠 중에서도 이분들이 30세에 이어서 좀 대기란 운세로 대박 나는 운세라고 나오는데요. 좀 막혔던 일들이 이분들은 또 저절로 해결된대요. 그리고 하는 일에 또 재물도 따르고 생각지도 않은 돈도 만지고 그리고 이분들은 진짜 이제 66세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짜 건강만 조심하시면 건강검진만 좀 미리미리 받으시면 다른 건 그냥 저절로 다 해결되신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년에 좀 돈 만질 준비하시고 해운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체적인 운세이고요. 또 그럼, 이제 물론이죠. 태어난 달, 네. 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더 궁금하시면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오늘은 2021년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를 알아봤고요. 네. 그냥 딱 두 마디네요. 대박이에요. 네, 대박 운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대박 나세요. 네, 저도 바랄게요, 선생님들. 네. 네. 자, 다음번에도 이와 같은 띠 운세로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